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한 TV에서 흔히 보게 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단어들이 또 영미권에선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는지 또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란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입건은 됐지만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고인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검사에 의해서 입증돼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공소 제기 여부에 따라서 공소 제기 전에는 피의자, 공소 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소 제기란 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사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자, 피의자와 피고인을 영미권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로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suspect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accused, 그리고 defendant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suspect 이 단어가 어떻게 문장에서 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유명한 법정 미드고 사실 이걸로 법정 미드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유명한 전설적인 작품이죠. 보스턴 리거. 여기 시즌 1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 여기 경관이 증언을 하는 장면인데 Suspects attempted to evade apprehension by discharging one or more eggs in our direction. 이 문장을 간단히 번역하자면 용의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경관들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suspect이라고 하면 usual suspect의 포스터로도 쓰인 사진들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suspect에 대해서라고 하면 머그샷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머그샷은 사실 은어이고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인데 이게 보통 경찰에서 체포된 피의자, 용의자 또는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찍는 그런 사진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도 머그샷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 기록에, 수사 기록에 편찰하거나 또는 체포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원을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영미권의 가장 큰 차이는 영미권은 굳이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아니어도 일반 범죄, 그러니까 그보다 형량이 낮은 음주운전 혹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부모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머그샷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인들의 사진은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의 인격권 또는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좀 신상 공개가 광범위하게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미권과 달리 흉악범죄나 매우 강력범죄, 재범방의 조주빈 사건 또는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 같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그런 사건들에 한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을 해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영미권에서는 좀 더 폭넓게 많은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 사람들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Usual Suspect에서도 이런 머그샷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SNS에서도 좀 많이 좀 화제가 됐었던 Brooklyn Nine-Nine이라는 형사 드라마 시트콤이죠.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제이크 형사가 용의자들에게 팝송을 부르게 하면서 용의자를 최대한 범인을 특정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조금 유명했죠. 그래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를 부르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 실제로도 용의자 중에서 범인을 특정할 때 어떤 음성을 들었던 목격자나 음성을 들었던 증인이 있다면 이렇게 어떤 문구나 어떤 음성을 내게 하면서 범인을 특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defendant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요즘 가장 즐겨보는 미드입니다. How to get away with murder.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번역된 그 미드인데 시즌 6에서 드디어 여기 주인공인 애널리스 키팅 교수가 유무죄 판결을 받는 그 장면에서 한번 따라봤습니다. Miss Foreperson, I've been told you've reached a verdict. For the charge of conspiracy to murder Sam Keating in count one of the indictment, the jury finds the defendant, Annalise Keating. 자, 여섯 개 시즌 통틀어서 우리 주인공인 애널리스 키딩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샘 키딩을 살해했는가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결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여섯 개 시즌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For the charge of conspiracy to murder Sam Keating in count one of the indictment, the jury finds the defendant Annalise Keating
자, 이 문장 자체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면 애널리스 키딩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중 샘 키딩에 대한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X로 편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단어들이 한국에서 또한 영미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또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법률 단어 또는 문장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 골라서 함께 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